아, 펍지에 이어서 이제 구글에 왔습니다. 얼간이가 간다. 제가 여기 왜 왔느냐? 10만이 넘은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10에 실버 버튼이 안 와. 실버 버튼 받으러 왔습니다. 에? 내가 그걸 갖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실버 버튼이 안 온다고. 그래서 직접 구글 회사 와가지고 따지려고 왔어요. 예, 오셨어요? 누구랑 연락하고 오셨어요? 우리 누구랑 연락했지? 그냥 오셨다고요? 실버 버튼 그냥이요? 실버 버튼 맞아요. 실버 버튼이요? 예. 네. 아니 맞으세요 여기? 여기 직원? 여기 뭐 이쯤 대볼까요? 여기? 예. 아니 저 직원 맞으세요. 네 들어가시죠 일단. 들어가시죠 일단 들어가세요. 내가 좀 따지러 왔는데 내가 좀 젠틀하게 할게요. 이 촬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촬영 얼간 김준호. 얼간 김준호. 네. 아시죠? 네네네. 아셨죠? 예. 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자마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실버 버튼. 네 실버 버튼. 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면허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원래 안 되는데 한 번만 구경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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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네, 네. 네. 유튜브 채널 중에 100만 구독자 넘는 채널들은 100만? 이게 100만. 골드 버튼? 어? 소비다. 아 예, 조삼님도 있고. 어? 홍대생. 홍대생. 우리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아, 8개월에 사실 30만이면 잘하신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주라고요. 실버 버튼 내린다. 당황스럽습니다. 제 유튜브 인생. 네. 아 죄송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또 저 실버 버튼이 왜 안 나간지 좀 사실 이유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네. 네, 지금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지금. 반갑습니다. 저는 얼간 김준호의 찰리 킴입니다. 유튜브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정 매니저라고 합니다. Why? Don't give 실버 버튼. 확인을 해보면 이게 넘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떴을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확인해서 저희가 예, 보내드리도록 지금 확인해. 아 그거는 요 또 실버 버튼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 네, 외국에 있는 분이잖아요. 외국에? 아, 케빈이라는 분이요. 케빈? 네. 케빈! Give me 실버 버튼!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그거 좀 해주세요. 구독자 좀 늘려주세요. 구독자가 좀 잘 이거 분석을 좀 봐도 되겠어요. 32만이 구독 버튼을 그동안 눌렀고요. 어우, 우리 28만인데? 3만 4천이 취소를 해주셨어요. 아, 누구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얼간 김준호의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구독 취소를 누르는 거예요. 혹은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재미없다. 홍대생 영상 올라간 아마 하루에 3만 5천 있는 거예요. 하루에. 아... 12월 9일 날. 그래서 대생아 고맙다 3만 명. 구독하라 얼간 김준호 따라가지고 같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구독 이런 걸 하자 말이야. 지금 얼마가 벌었는지 내가 한 2천만 원 번 것 같은데 10원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서 그걸 지금 까도 되나요 여기서? 아 까도 됩니다. 예.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예. 공개.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예. 더 벌었을 텐데? 그걸로 나옵니다. 300만 원 벌었어요? 8개월 동안? 뭐 이렇게 보세요. 3달러에서 100달러로 되게 중요한 날이었네요. 이 채널에 있어서 12월 9일은 거의 기념일 것 같은. 대생아 고마워. 뭐 이렇게 엄청난데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게 쭉쭉 간 거 아닙니까? 네. 뭐 오늘 많은 얘기 나눴는데 오늘 좀 뭔가 좀 아주 지적인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이런 숫자 보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재밌네요. 아 예. 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또 봐주시고요. 아니 근데 식사는? 아 예. 그럼 저희 위에 식당 있는데. 아 구내 식당 있어요? 예. 유튜브 구내 식당. 네, 구글 구내 식당 있어요. 아 구글 구내 식당. 예. 아 구글. 예. 구글 구내 식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예. 수련이. 구글 구내 식당을 저희가.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 이 게살 스프에다가 뭔가 메뉴가 좀 뭔가 달라. 에? 좀 뭔가 동서양의 만남? 돼지. 오. 라이프 메뉴거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역시 구글이야.